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2021 개념 파괴 레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괴해 볼 개념은요. 바로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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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던졌죠? 성공했나? 성공한 거예요? 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채를 쭉 뿌려줘라. 쭉 던져라. 그럼 이렇게 던져야지. 던져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레슨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팍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팍 엎어 때리거나 이러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쭉쭉 좀 뻗어주세요. 채를 좀 쫙쫙 던져주세요. 이러한 레슨을 합니다. 선수들은 쫙쫙 뻗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탁 오면서 머리를 뒤에 두고 이렇게 쭉 펴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됩니까 그게 실전에? 아니 의지가 다른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를 던져요? 절대 못 던져요. 옥 선생이 추구하는 레슨은 기술을 들여서 그 기술을 익히게 해서 공을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했던 그러한 습관을 이용해서 공을 치게 하는 게 진정한 골프라고 생각하는 교습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 스윙 플레인, 뭐 샤프트 라인이다, 뭐 팔 라인이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골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골프는 딜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손으로 정성스레 던져드리는 이러한 느낌을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멀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작대기로 이렇게 보내드리기 위한 그러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폼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샤프트 라인이든 팔 라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레벨별로 나눠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운데 타워, 저 오른쪽에 옆에 있는 집을 볼까요? 집. 그럼 집 있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동작을 배워본 적이 없어. 골프는 스윙 어떻게 어떻게 끌고 와서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지, 공만 때리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배우고 있죠. 단 한 명도, 저한테 100명의 레슨을 받으러 오는 우리 회원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땐 단 한 명도 타겟을 안 봐요. 그냥 발부터 맞추고 그냥 공을 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 운전대 잡고 나는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 아, 내가 보면서 조종을 해야죠. 조작을 해야 그리 갈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 유독 골프만 안 해요. 그런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면 몸이 그쪽으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그럼 채가 그쪽으로 뿌려질까요, 안 뿌려질까요? 뿌려져요. 던져져요. 그러니까 채를 뿌리고 던지는 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여기서 맨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동작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서 뿌려야 돼요, 던져야 돼요 막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한 건데, 골프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으로 접근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만약에 우측에 저기 어떤 뭐 다산 지금 어찌고 써있네.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으로 공을 쳐보세요 하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쪽으로 뻗어줘야지.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여기에서 아 우측 이렇게 아주 뻗는 동작이라도 해야 공이 그쪽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스윙 속에서 공만 때리면 그리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치려고 하고 그쪽 보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지적인 몸부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채를 던지는 동작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때 뭐 겨드랑이가 떨어지냐 겨드랑이 붙냐 그게 뭐가 중요해. 오른쪽으로 치면 당연히 겨드랑이가 떨어질 것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 겨드랑이가 붙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움직임은 다 할 줄 알면서 여기가 제가 걸어 여기서 막 걸면 너무 쉬워. 근데 밑에가 그랜드 캐니언이야. 오 무서워. 알면 무서워. 안 움직여.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써요. 그냥 몸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상급자건 뭐 초급자건 뭐 중상급자건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던지는 동작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으로 사람은 동작하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있으면 앞쪽으로 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스윙 동작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뻗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으로 쳐야 되니까. 못 뻗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옥 선생이 얘기했던,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골프 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골프를 뭐라고 했는지. 그냥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번쩍.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여러분의 골프를 힘들게 만들지 말자고요. 아셨죠? 개념 파괴 레슨. 채를 뿌려라 던져라? 할 필요 없다. 그냥 되어진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든 하면 좋지만 이거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쪽으로 뭔가의 의지를 반영을 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따로 훈련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